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안드로이드 TV 팀에서 테크니컬 솔루션스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이승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이 기존에 이미 개발해서 가지고 계신 안드로이드 앱을 얼마나 손쉽게 안드로이드 TV라는 새로운 플랫폼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지 그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걸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꼭 체크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안드로이드 TV 홈 런처라고 불리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 홈 런처를 보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션의 동기입니다. 이 세션이 생기게 된 동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아마 남아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안드로이드 앱에 대한 개발 경험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안드로이드 그앱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데 이분들이 안드로이드 TV라는 그 플랫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거나 또는 TV라는 거 지원하려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되게 귀찮은데 보니까 뭐 많이 나온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쉽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안드로이드 TV라는 플랫폼이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그 조시영 매니저님이 안드로이드 TV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드로이드 TV는 화면이 있는 패널 TV 형태,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있는 하얀 박스가 현재 LG U+에서 런칭을 해서 사용되고 있는 안드로이드 TV IPTV 박스입니다. 그거에 두 번째로 보이는 그 초록색 선이 있는 까만 박스는 엔비디아 실드라는 게이밍에 특화된 안드로이드 TV 디바이스고요. 그 외에 OTT라든가 아니면 뭐 케이블 또는 위성 방송들에 있는 그런 사업자형 셋업들에서도 안드로이드 TV들이 지금 런칭이 되고 있거나 또는 런칭을 위해서 열심히 개발 중입니다. 우선 안드로이드 TV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TV는 그냥 심플하게 말해서 안드로이드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되게 큽니다.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을 이미 기존에 개발을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안드로이드 TV를 개발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거죠. 바꿔 말하면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셨을 때 사용했던 그런 모든 툴들이라든가 지식, 경험들이 바로 안드로이드 TV 앱 개발에 이용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안드로이드 TV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 뭐 어떤 컴포넌트라든가 뭐 컨텍스트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다음에 뭐 매니페스트에 대한 설정들 이런 부분들 거의 같은 형태로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조금의 뭐 매니페스트 파일을 고쳐주시고 그다음에 하드웨어가 다른 거에서 오는 그런 차이들을 메꿔주시기만 하면 충분히 안드로이드 앱은 안드로이드 TV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안드로이드 TV 디바이스가 없는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당연히 안드로이드 폰과 태블릿을 개발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TV도 저희가 안드로이드 TV 에뮬레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먼저 개발을 하시고 이 안드로이드 TV 에뮬레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신 다음에 문제가 없으시면 이런 앱들은 당연히 실제 디바이스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동작을 할수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TV를 지원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을 내디뎌 보시죠. 첫 번째로 하셔야 될 내용은 TV 배너라는 이미지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아까 보셨던 안드로이드 TV 홈 런처에서 아랫부분에 앱스 로우를 비춰주고 있는데요. 가장 좌측에 보이시는 저 이미지가 바로 이 배너 이미지입니다. 배너는 다시 말하면은 사용자가 그 앱을 실행하기 위해서 터치는 안 되고 그 포인팅을 해서 클릭을 해주는 그런 런칭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우선 저 배너 이미지의 규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20에 180 픽셀, 그 다음에 XHDPI 리소스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혹시 저 규격을 안 지키시면 자동으로 그 리사이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작아지거나 확대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품질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저 규격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외에 앱 이름이 넣으실 거라면 굉장히 클리어하게 보이도록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드로이드 TV라는 디바이스의 특성은 텔레비전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가서 안 보시거든요. 좀 떨어져서 보시고
터치도 할 수 없고 떨어져서 보신다는 얘기는 글자가 너무 작으면 사람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배너 이미지를 어떻게 추가할까요? 실제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 파일에 열어보시면 저 안드로이드 배너라는 부분을 추가하시고 저 이미지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죠. 굉장히 쉽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이즈 게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안드로이드 TV가 처음에 포커스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컨텐츠를 많이 제공하는 앱들, 그리고 또 하나가 리빙룸에서의 어떤 게이밍 익스피리언스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앱들 중에서 특별히 게임은 게임스라는 줄을 따로 배치를 해서 그 앱을 배치를 하기 때문에 혹시 여기 게임 개발자가 계신다면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스텝을 보시죠. 일단 시작 액티비티를 정해줘야 됩니다.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안드로이드가 어떤 액티비티를 안드로이드가 런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액티비티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 파일을 보시면 인텐트 필더를 그냥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만 틀린 거는 카테고리에 림백 런처라는 부분을 추가를 해주시는 거죠. 림백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라면 그냥 여러분 텔레비전을 집에서 보실 때, TV를 보실 때 보통 소파에 앉아서 등이 이렇게 탁 기대고 이렇게 보시게 되죠. 이런 경험을 저희가 림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TV 앱을 런칭시키는 그 포인트는 림백 런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추가해 주십시오. 그 외에 이제 앱을 개발하실 때는 하드웨어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개발하신 많은 앱들이 폰하고 태블릿을 동시에 그 지원을 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태블릿이나 폰의 어떤 다른 해상도에 따른 해상도가 다른 것에 대한 차이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고려 사항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TV는 TV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그게 셋탑이 됐던 OTT가 됐던 또는 스크린이 있는 TV가 됐던 기본적으로 터치 스크린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폰과 태블릿과는 굉장히 다른 점이죠. 그래서 보시면 명시적으로 유지스 피처라는 그런 태그에다가 저 부분이 required 그 attribute를 false를 꼭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저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값이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안 해주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밑에 보신 아이콘처럼 전화 기능이라든가 또는 GPS, 뭐 화면 로테이션, 카메라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명시적으로 false로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볼까요? 그래서 퍼미션을 보시면 어떤 퍼미션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의 리콰이어먼트가 딱 연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카메라라는 그런 퍼미션을 세팅을 한다면 하드웨어에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안드로이드 TV에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 쓰시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지스 피처 태그를 이용하셔서 꼭 펄스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다음 스텝이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TV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태블릿하고 폰과는 다른 가장 큰 경험이 터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터치를 하게 되면 유저가 어느 부분을 찍었는지 알 수 있음과 동시에 그 터치가 된 액션을 통해서 어떤 반응들을 바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멋진 경험을 아쉽게도 안드로이드 TV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거 대신에 저희들이 나온 거는 D패드라는 걸 지원을 하고요. D패드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동작, 그 다음에 컨텐츠의 뭐 선택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D패드라는 게 아주 새로운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미 안드로이드 굉장히 초기 버전에는 이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터치가 강화되고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넘어오긴 했습니다. 또 뭐 안드로이드 TV가 아니더라도 안드로이드 베이스의 어떤 AOSP TV라든가 뭐 안드로이드를 이용해서 포킹한 그런 디바이스라든가 또는 그냥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쓰고 있는 그런 스마트 TV에서도 보통 D패드, 상하, 좌우, 선택, 뒤로 돌아가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컨트롤을 많이 하죠. 굉장히 커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은 먼저 그 상하, 이 D패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일 첫 번째로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은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상하, 좌우로 당연히 움직이겠고요. 명시적으로 지금 제가 터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스가 가 있는지를 유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포커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선 그 컨트롤 레이아웃.xml에 보시면 그 두 번째 줄에 포커서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true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부터 이 디바이스의 사용자는 리모컨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앱한테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true로 굳이 해주시는 이유는, 어떤 뷰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포커서블이라는 저 어트리뷰트가 false로 되어 있어요. 이미지 뷰라든가 텍스트 뷰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그런 뷰들은 저게 디폴트로 false 값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뷰를 사용하실 때는 true로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뷰들은 그 포커스를 옮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어떤 명시적인 내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원하는 그런 그 컴포넌트를 이동을 객체를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런 식으로 넥스트 포커스 라이트라든가 넥스트 포커스 레프트 같은 내용을 이용해서 명시적으로 저 부분을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프로그래밍 같은 걸 이용하셔서 이제 뷰를 많이 만드셨어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가 뭘 누르거나 하지 않더라도 어떤 케이스에 이벤트가 발생하면 특정한 그 현재 있는 그 뷰가 내가 포커스를 얻고 싶을 때, 그런 때는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리는 게 리퀘스트 포커스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으신 경우에는 저 메소드를 불러주시면 해당 뷰가 포커스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어떤 액션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이 액션에 대한 처리는 어떤 부분에서 가능한 것인가?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신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onKeyDown이라는 그런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키코드 dpadWrite, dpadLeft, dpadUp, dpadDown과 같은 그런 키코드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그런 액션을 처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버스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버스캔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오는 건데, 바깥쪽에 있는 파란 그 사각형을 보시면 이 부분이 오버스캔 영역이고, 오버스캔은 어떤 거냐면 과거의 아날로그 TV 시절에 저 부분에다가 뭔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전송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데이터가 화면에 보이면 안 되니까 그거는 데이터로 쓰고 안쪽에 있는 옅은 파란색 색깔 부분을 스트레치 시켜서 그 화면 TV에 맞춘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이 아직도 굉장히 많은 TV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저 부분에 있는 데이터는 잘려나갈 확률이 있습니다. 새로 나온 TV들 같은 경우에는 오버스캔을 오프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는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바깥쪽에 옅은 부분이 잘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로 중요한 정보를 잃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뭐 디테일한 그런 인포메이션이 들어갔었을 때 오버스캔으로 인해서 잘려나가면 사용자 경험에 좋지 않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또 XML 파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안쪽에 약간 그 표시가 되어 있는 네 줄이 5%의 마진을 보장하는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넣어주신 그 안쪽에는 중요한 정보, 절대로 잘리지 말아야 될 정보를 넣으시면 되고, 그 바깥쪽 레이아웃에는 조금 잘려나가도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든가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사방향 끝에 엣지가 조금 잘려나가도 크게 문제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자, 유니티 서포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개발자들이 크로스 플랫폼 라이브러리로 이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TV는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얘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디패드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뭐 매니페스트 트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로 게임 개발하신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안드로이드 TV 앱을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링크 보시면 코드 랩이 있죠. 그쪽에 가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림백 라이브러리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림백 라이브러리는 쉽게 말하면 UI 컴포넌트, 안드로이드 TV를 위한 UI 컴포넌트죠. 개발자들은 게을러요. 저도 게으르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거를 일일이 다 구현하려면 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집어넣은 UI 컴포넌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브라우즈 프래그먼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쇼케이스 같은 거죠. 모든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샘플 앱에서 보이는 첫 번째 브라우즈 프래그먼트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카테고리가 있고 오른쪽에 약간 디테일한 컨텐츠들의 정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키를 눌렀을 때는 어떤 내용이 될까요? 조금 달라졌죠? 그 카테고리 이름이 나오고 각 컨텐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는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나옵니다. 제목이라든가 그 출처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만약에 제가 New Dead라고 되어 있는 저 귀여운 아기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을 했을 때는 Details Fragment라는 그런 UI 컴포넌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 샘플을 보실까요? 실제 샘플을 보시면 이렇게 좀더 정확한 그런 정보들 이런 게 보이고요. Watch 트레일러라든가 Rent, Buy 이런 것 같은 선택을 할수 있는 어떤 유저 액션을 테이킹할 수 있는 그런 UI가 나옵니다. Watch 트레일러를 제가 클릭을 하면 플레이백 오버 레이아웃 플레이백 오버레이 프래그먼트라는 게 나오고요. 이건 뭐 아시겠지만 플레이에 관련된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지금 동영상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 그 위에서 첫 번째 줄은 사진, 제목, 그다음에 어떤 간단한 소개, 그리고 플레이, 포즈, 그다음에 뭐 리와인드 이런 컴포넌트들이 있고요. 두 번째 줄은 뭐 좋아요, 싫어요, 반복 또는 클로즈드 캡션이라든가 아니면 N에서부터 지원되는 PIP 같은 기능들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에는 좀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저거는 이 비디오와 연관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서치 프래그먼트라는 걸 저희가 제공합니다. 구글하면 딱 떠오르시는 내용은 검색이죠. 저희 회사는 검색에 되게 강하고 검색으로 되게 유명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관된 비디오라든가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쉽게 찾을 수가 없을 때이 서치 프래그먼테이션을 이용해서 프래그먼트를 이용해서 서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치를 한 화면이 이렇습니다. 저기 서치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저거는 직접 버추얼 키보드를 올리셔서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 그 좌측에 있는 마이크 아이콘을 이용하셔서 보이스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또 보이스 레코그니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사용하시면 더 좋은 경험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니버설 서치라는 게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건앱 내에서의 서치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앱들이 뭐 넷플릭스, 구글 플레이 뭐 사업자 VOD 앱들 모든 게다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원하는 거를 찾고 싶을 때 그럴 땐 안드로이드 홈 런처에 가셔서 서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홈 런처에서 제가 서치를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만약에 Funny Movies라는 걸로 검색을 하게 되면 저희 이제 안드로이드 홈 런처에서 각 앱들이 주는 그런 결과들을 모두 종합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굉장히 편하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럼 이런 유니버설 서치를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할 것이냐는 이런 식으로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엑스포트 값을 엑스포트 그 애트리뷰트를 트루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쉽죠? 그리고 XML 파일, 서처블 XML 파일에서도 저 include in 글로벌 서치라는 애트리뷰트를 트루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레코멘데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레코멘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어떤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들을 추천해 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레코멘데이션을 할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보고 있었던 컨텐츠가 있으면 그걸 이어서 보는 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에피소드 1 보고 있었으면 그 뒤에 에피소드 2나 3 같은 거를 추천해 줄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제가 많이 봤던 부분 액션 무비 같은 걸 많이 봤으면 구글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 액션 무비 컨텐츠들이 새로 나왔을 때 추천을 해 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드로이드 TV 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하실 때는 저렇게 세팅해 주시면 끝납니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되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죠. 퍼블리싱을 해야 되죠. 그래서 퍼블리싱 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그 디벨로퍼 콘솔에 들어가셔서 맨 아래쪽에 보이는 저쪽 안드로이드 TV 이쪽 부분에 체크를 해 주시면 앱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통과가 되시면 여러분의 그 앱이 안드로이드 TV 앱스토어에서 나타나서 사용자들이 선택하고 인스톨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TV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리캡을 해보자고 하면 첫 번째는 림백 런처라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TV용 배너 이미지를 꼭 쓰셔야 되고, 그리고 지원되지 않는 하드웨어의 종속성은 다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뭐 권한 설정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랜드스케이프 리소스, TV는 주로 랜드스케이프로만 쓰게 되니까 이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고려를 하셔서 글씨라든가 폰트 사이즈 같은 거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버스캔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정보 잘리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림백 UI에 대해서 림백 서포트 라이브러리 같은 거 사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되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짧은 시간이라서 이렇게 소개드리는데 힘들었는데 다음번에 이런 비슷한 세션이 있으면 그때 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